안녕하세요. 쓰는 TV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도 따라 쓰는 퇴계시 7원 책에서 시한 편을 쓸 거고요. 오늘 시는 제목이 도산서당입니다. 이제 도산서당을 처음 짓고 그런 이름을 지은 이유를 시로 쓴것 같습니다. 대순, 친도, 락, 차안, 연명, 궁가, 역, 환안, 성현, 심사, 오하득, 백수, 귀례, 시, 고, 반, 큰대, 순임금순, 친할친, 질그릇도, 즐거울락, 또차, 편안하다. 위대한 순임금은 몸소 질그릇을 구워서 즐겁고 또 편안해 했다. 연 밝은 명은 진나라 시대의 도연명 시인 이름입니다. 연명은 궁 심을까 또 역, 환할, 아니, 기쁠 환, 얼굴 안. 연명은, 몸으로 농사를 짓고, 또, 그러면서도 얼굴은 기쁜 얼굴이었다. 성현의 마음 일, 성현의 심사는 내가 어찌 얻겠는가? 하얀 머리가 돼서 돌아와서 귀례 시고반 시험하려고 한다. 고반을 시험하려고 한다. 고반은 뭐냐 하면 은둔하여 산수관을 거닐며 자연을 즐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시경의 위풍의 고반편에 집주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고는 이룬다는 뜻이고 반은 머뭇거려 멀리 떠나지 않는 모양이니 응거할 집을 이룬다는 말이다 하였음. 이렇게. 그래서, 뭐, 순임금이 질그릇을 구웠다는 뜻에서 도자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매산자를 써서 이름을 도산서당이라고 지었나 봅니다. 따라 쓰겠습니다. 근데, 순임금 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친할친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다 질그릇도 하나 둘셋넷 일곱 여덟 아홉 열 즐거울락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 열세 열넷 열다 도차 셋넷 다섯 편안한 셋넷 다섯 여섯 못연 하나 둘셋 아홉, 열, 둘, 열세. 밝은 명,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몸궁.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심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또 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쁠 환, 하나,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얼굴 안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성인 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둘 열셋 어질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마음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우. 일, 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신 차려고 살아야겠습니다. 나, 오,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찌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얻을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열하나. 흰, 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리수,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올 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올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시험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살피 생각할고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쟁반반이기도 하고 즐길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대순, 친도, 락, 차안, 연명, 궁가, 역, 환안, 성현, 심사, 오하득, 백수, 귀래, 시, 고반, 도산서원이라는 도산서당이라는 이름을 지은 유래에 대한 시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